팀원들 물속으로 들어가 블루 팀원들 과연 누가 먼저 바를 것인가. 그 누구보다 단련된 체력으로 단련된 힘으로 그리고 균형 감각으로 버티고 있는 이미정 씨. 과연 김지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김지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김지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속에 들어가서 김지현 씨를 거칠게 몰아붙이는 블루 팀원들. 자 힘차게 부패 들어올리는 블루 팀원들. 과연 김지원 버틸 것인가. 과연 김지원 버틸 것인가. 괴성을 지르는 블루 팀원들. 자 마지막 비틀어온 순간 아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아 버티그니야 만만치 않습니다. 아 버티그니야 임미정씨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경기 2회전 역시 레드팀의 승. 오전 미친의 승리팀은 레드팀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김성경씨 먼저 나와서 큐브에 문의를 마치는 전략을 구사하셨어요. 예. 그것이 유효한 것 같습니까? 저는 수색을 하고 먼저 나와서 문의를 마치는 거였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점이 아빠 김호진씨. 아, 예. 아, 그렇게 힘드세요? 아, 이제 제가 체력적으로는 힘들지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예. 지현씨 블루 팀원들이 김지현씨가 계신 부패로 다가올 때 떨리셨죠? 옆에서 미정이 언니가 어떻게 버티는지 먼저 팁을 제가 받기 때문에 예, 좀 더 쉽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이요. 남자분들이 저는 힘이 약했고 민수 형님은 너무 열정적이시다 보니까 막상 시작하면은 정리가 좀 안 되고요. 홍이 형님은 근육은 많으신데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딱 두드러지는 그 느낌이 없어요. 제 생각에 창엽이가 이제 곧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는 미정이 누나가 탈락한다 해도 여기서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정했습니다. 같이 계속 개인전을 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필요 없는 사람을 쓰겠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이유가 없는 것 같아. 형도 이제는 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함께 한 사람을 배신할 수도 없는 일이고 나한테 그래도 믿음을 주는 사람을 쓸 수도 없는 일이다. 5점 시점 패배팀 블루팀의 탈락 후보 투표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동반 탈락자도 없습니다. 투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엽 씨 서민수 씨, 최창엽 씨. 세 표 개표한 결과 최창엽 씨 두 표, 서민수 씨 한 표입니다. 마지막 한 표를 서민수 씨가 얻을 경우 두 분만을 대상으로 한 결선 투표에 들어갑니다. 서민수 씨. 5점 미션 패배팀 블루팀의 결정은 서민수, 최창엽 두 분 모두 두 표씩 얻었습니다. 두 분만을 대상으로 한 재투표에 들어갑니다. 재투표가 끝이 났습니다. 결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엽 씨, 서민수 씨, 최창엽씨. 여러분들 중 한 분이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다시 동요를 이룰 것입니다. 마지막 한 표 최창엽씨. 오전 미션 패배팀 블루팀의 탈락 후보는 최창엽씨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창엽씨 어떠십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탈락 후보자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은 제가 편해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미정이 누나가 마음 바꿨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왜 바꿨는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제 마음을 또 읽고 제 마음 쪽에도 한 표를 어느 정도 마음을 좀 던져준 것 같습니다. 짱엽이랑은 처음 비행기 타면서부터 계속 함께였거든요. 옆에 계속 있어주고 싶은 친구여서 근데 제가 계속 제 고집을 안 버리면 제 투표만 계속 이뤄질 뿐이라고 생각해서 5부를 이제 이겨야죠. 5부를 그럼 마지막 팀전이에요. 그러네요. 이제 진짜 마지막 팀전이에요. 가오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예. 그 만지면서 살아있는 회를 보는 듯한. 상추를 토끼 말고 이렇게 생선들이 좋아할 줄 몰랐어. 생선들이. 제가 승률은 별로 안 되는데, 여기서 주는 웬만한 좋은 상은 다 받은 것 같아. 애기 투어. 서핑 체험. 엄청난 식사. 거기다 이 뭐야 띠워까지 아 최고 자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은 마치 한국 같지만 하와이 주립대학 캠퍼스 내에 있는 한국학 연구소 앞입니다 멜팁 창으로 받은 씨워킹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처음으로 물속에 들어가 봤는데 막 가오리도 직접 손으로 만지고요. 네. 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네. 자, 우리 패배팀, 블루팀, 힘이 좀 빠지셨겠어요? 아닙니다. 뭐, 패배했기 때문에 더욱더 승리에 대한 염원과 간절함이 더욱 불타고 있습니다. 이제 레드팀에서 묻어왔었던 김지원 씨나 박주현 씨, 아니면은 저쪽 팀에서 워낙에 지금 김호진 씨도 아직은 신임을 못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호진 씨. 솔직히 저는 미정인 나가 여기서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이 형 같은 경우도 정말 자유인 같고 자유인처럼 그냥 여기서 지내다가 그냥 가면 참 좋을 것 같고 호진이 형도 빨리 얘를 만나러 가야 되고 창엽이나 주현이도 빨리 군대 가야 되니까 가야 되고 저하고 호기만 남은 것 같은데 쟁쟁한 상대들을 먼저 탈락시키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휴먼 서바이벌 도전작 두 번째 대결 한국 노래 가르치기 양팀은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하와이에 한국 문화 알리기의 일환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하와이 주립대 학생들에게 한국 노래를 가르친 후 합창 공연을 해야 한다. 주어진 시간은 단 2시간이며 선곡 및 공연 구성은 자유. 공연이 끝난 후 심사위원의 선택을 받은 팀이 승리하게 된다. 도전자들의 음악적 역량과 리더십 그리고 교육 능력 등을 평가하는 한국 노래 가르치기. 양팀의 도전 지금 시작됩니다. 오후 미션 심사위원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심사하실 때 네.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종합예술적인 거.